네, 안녕하세요, 밀트군입니다. 마사시 편. 이상한 남자가 서 있다. 미군 장교의 제복 같은 걸 입고, 손에는 가방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중년이 지난 일본인이다. 미군 장교, 패트릭 댄디, 코이토 아유미에게 프로포즈를 해봤으나, 뭔 만난 지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해? 전혀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어젯밤, 진지함의 증표로서, 가시가 있는 장미를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먹어봤다. 하지만 아유미는 떠났다. 그등 뒤에는 내일 10시에 하치공 앞에서 기다린다고 외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우, 남자는 손을 든다. 뭐야, 저 다가가는 여자가 있다. 어우, 역시 와족군 아유미. 저게 아유미야? 처음 보는데? 세상은 참 넓구나. 마사시는 생각했다. 마사시죠? 뭐해? 갑자기 피리가 울리면서 수요일이 나왔다. 피리. 수요일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여성은 목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체육 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주의를 줄때 호루라기를 쓰곤 했다. 졸업할 때 선물로 기념으로 받았는데 수요일은 이 선생님을 되게 동경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그 선생님하고 겹쳐서 보고 있다. 청순함의 속에 있는 미량의 에로스의 동거.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청결감에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느낌. 그 절묘한 위험함이 마사시의 가슴을 조르고 있다. 안 들려, 금요일? 네네네. 사람들이 쳐다본다. 수상한 눈으로 보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불쾌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들 웃고 있다. 마사시는 이런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다. 뭐야? 인사. 친치코오루. 힘이 없어. 친치코오루. 좋았어. 친치코오루. 주변 사람들이 웃는다. 저기 수요일. 뭐? 호루라기 좀 조금 작게 불면 안 되니? 경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각하! 굴욕도 일 중에 하나다. 네네. 여왕님, 지시를 주세요. 마사시는 충견, 하치공 같이 앞으로 섰다. 야, 여왕님이라고 왜 불러, 너? 쓸데없어. 네네. 그러면 교관, 수요일. 최후의 손님은 누구십니까? 이제부터 말할 거야. 앞서가지 마. 네. 명령서. 봉투를 내민다. 마사시의 전신이 긴장한다. 그래. 둘이라면은 야쿠자의 오야붕이라 해도 두렵지 않아. 수요일에 목숨은 내가 지킨다. 수요일은 내가 지킨다. 금요일 멋져. 라는 말을 하게 만들겠어. 금요일. 수요일은 마사시를 보았다. 네. 열심히 해. 네네네. 친치코오루. 좋았어. 친치코오루. 수요일은 떠났다. 에? 그냥 떠나? 수요일! 마사시는 수요일을 쫓아간다. 수요일, 잠깐만. 경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만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이제 이런 건 끝났어. 벌써 가세요? 일요일을 대리해가지고 오늘 계속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 줬잖아, 지금 그거. 친치코루. 친치코루. 아, 이거만? 정신 차려. 산에도 올라가지 않고 산 정상을 정복할 생각이야? 네? 얘 그냥 야쿠자가 무서워서 튀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해봐, 친치코오루. 이번에야말로 수요일은 떠났다. 튀었구만. 진짜 주성치 같다. 주성치의 리즈 시절. 주성치가 아닙니다. 마사시는 얼마 뒤에 눈치를 챘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면 산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거지? 좋았어. 하겠다. 난
야쿠자가 뭐야? 마사시는 스크램블 교차점의 한가운데에서 외친다. 사석 의무. 정신을 집중해서 필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곤란도 이겨낼 수가 있다. 어제 카이즈카가 한 소리인데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기억력이 좋은 것이다. 저돌맹진. 멧돼지처럼 직진하는 거. 화살이든 철판이든 아무거나 날아와라. 신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마사신 튀었다. 길 한복판에 있었니? 여긴가. 마사신은 지령서가 있는 곳에 왔다. 정면에는 거대한 건물이 있다. 하지만 왜 이런 곳에 시라미네파의 오야붕이. 거기에는 토큐 본점이 있다. 미션 7. 시라미네 타다미치. 마사시는 천천히 지하의 길을 나아간다. 여기는 토큐 본점의 지하 주차장이다. 적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다. 마사시는 한발 한발 확인하듯이 지하 주차장 B2 플로어를 내려간다. 헉! 갑자기 나타난 남자들이 말없이 마사시에게 보디 체크를 한다. 체크 뒤에 안쪽으로 보내준다. 일반 손님이 왠지 하나도 없다.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제압을 한 것인가. 마사시는 안쪽으로 끌려간다. 무섭다. 남자들도 똑같이 나온다. 무섭다. 마사시는 공포로 숨이 멈출 것 같았다. 오른쪽으로 꺾으니까 시야가 커진다. 검게 칠해진 벤츠가 있다. 벤츠. 야쿠자들이 벤츠에 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다. 그들은 용기나 긍지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허세하고 별 차이가 없다. 경자동차에 타는 사람보다 벤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다 강해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엔진이 땅을 울리듯이 소리를 내고 있다. 마사시는 침을 삼킨다. 스모크 글래스가 천천히 내려간다. 선탠을 했다는 거죠. 요샌 다 기본이지. 근데 옛날엔 저거 하면은 이제 경찰들이 안 좋게 봤어. 운전 방해되고 뭐가 수상할 게 있어가지고 저걸 치냐고 그랬어. 옛날에는 경찰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몇 번 당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일본 옷을 입은 남자가 타고 있다. 양평이 형 아버지. 50대 정도에 굉장한 풍채. 관동 시라미네파 조장 시라미네 타다미치다. 남자는 예리한 눈빛으로 마사시를 뚫어보듯 보고 있다. 힉. 마사시의 목이 또 울린다. 꿀꺽. 꼬마야. 꿀꺽. 네. 자네가 일요일과의 사자인가? 꿀꺽. 네. 시라미는 천천히 문을 연다. 타게. 꿀꺽. 에? 꿀꺽. 꼬마야. 시라미는 낮게 깔리게 말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게 하지 마라. 타라. 꿀꺽. 꿀꺽. 아니, 아, 전 싫어요. 순간 남자들이 마사시를 감싼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꿀꺽. 이제 침이 없다. 네. 이 내가 타라고 하잖나. 자네 지금 뭐라고 답했나? 말 없는 남자들이 코를 들이댄다. 아, 싫어요. 아! 말이 없는 남자들은 날뛰고 있는 마사시를 잡아가지고 차 안으로 넣으려고 한다. 살려줘! 마사시는 소리를 지른다. 남자들의 손이 멈춘다. 경찰이었다. 남자들은 갑자기 옷에 먼지를 닦거나 기지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어제 만난 묘한 방언의 경찰이었다. 오가타 케이지. 그는 경관이라는 거는 사투리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확실히 도쿄의 경찰들은 지방 출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그건 그렇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본인은 도쿄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쿄에서 자랐으며 그것도 야마노테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도쿄 한복판을 말한다. 집은 꽤 대저택이다. 잘 사는 놈이었어? 특기는 바이올린이라는 의외의 도련님이다. 그런데 왜 저러고 사라져 인간은? 가짜 경찰 아니야 저거? 뭐 하는 거유? 마사시가 물었다. 아, 네, 스퀘어 댄스예요. 아, 포크 댄스예요. 포크 댄스. 아, 저기 그 포크 댄스예요. 포크 댄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유일한 댄스. 남녀가 손을 잡고 하는 것이 흥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그것보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왜 일본의 학교에서 이 댄스만 이상하게 가리키냐는 점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댄스가 있는데 왜냐?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한국은 아예 안 가르치지 않니? 포크 댄스? 네. 너 어디서 만났던가? 경관은 그리고 남자들을 둘러본다. 따라라라라라랑코랑코링. 마사시는 토요일한테 배운 스킵을 밟았다. 경관은 별로 납득을 안 하는 것 같다. 아직 초심자라서요 제가. 네, 이거 보세요. 라라라라라랑코랑코링. 마사시의 리드로 보디가드들도 춤을 춘다. 보디가드,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화의 세계에서는 화려한 활약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지루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에? 도와달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에? 아니 그건 순경님이 잘못 들으신 거고요. 밝은 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한 거는요 따라라라랑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뭐. 뭐? 네 바로 그거예요 순경 아저씨. 마사시는 웃었다. 무슨 의미야 그게? 스텝을 기억하는 법이에요. 이 다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시마케 후타코로링 랑코랑코링.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 아저씨. 마사시는 스텝을 밟는다. 네. 랑코랑코링. 넌 또 왜? 순경 아저씨도 흉내를 낸다. 잘한다. 마사시는 박수를 친다. 라라라라라라. 네, 잘하십니다 아저씨. 마사시는 경관에게 칭찬을 한다. 아, 경관은 콧노래를 외우면서 사라진다. 허우. 마사시는 한숨을 내쉰다. 닫혀있던 유리창이 열린다. 꼬마야. 신기한 짓거리를 하는구나. 벤츠 안에 소리가 말했다. 네,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다. 남자들이 감싼다. 꺄악! 살려주세요! 마사시는 또 큰 소리를 지른다. 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려고 했던 경관이 저쪽에서 돌아봤다. 아니 가지도 않았잖아.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냐 너? 아 알았다 꼬마야. 타지 않아도 되니까 그놈부터 어떻게 해라. 경관은 아직 띠용 하는 표정이다. 마사시는 춤을 추면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경관은 흉내를 내면서 이번에야말로 사라졌다. 미소년풍의 젊은 남자가 문을 연다. 미소년풍의 젊은 남자 시하 17세. 말이 없고 명령 당하는 거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4살 때 친구를 해쳐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계기로 여러가지 나쁜 일에 손을 댔으며 무표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형님들조차도 그 냉혹함에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시라미네 타다미치가 벤치에서 내린다. 꼬마야 잘했다. 그 지혜를 봐줘가지고 내가 나오마. 막상 보니까 시라미네의 압도감에 눌릴 것 같다. 그래서 네? 용건은 아니 얘기는 일요일이 하지 않았나요? 협박인가? 꼬마야 네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네, 관동 시라미네 파의 두목이십니다. 목이 말라간다. 고마야. 네, 배짱이 좋구나. 네네, 야쿠자를 협박을 하겠다니 어지간한 배짱이 아니냐.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 멍청아. 네? 칭찬하는 게 아니야. 에? 알았으면 돌아가. 네? 오늘은 봐주마. 아직 발이 남아있을 때 가. 기다리세요. 아직 할 얘기가. 마사시는 저항한다.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마사시는 솔직히 따랐다. 아니야, 할 얘기가 있어요. 오마야, 시라미네는 마사시의 목덜미를 툭툭 친다. 야쿠자가 일반인들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오늘은 이대로 내가 보내줄 거야. 하지만, 예, 그 사진이라도 보시고. 그만해. 저기 형씨, 이상 시라미네 팔을 화나게 하지 마. 자네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 조직원들이 나를 우습게 본단 말이야. 나는 말이야, 천하의 시라미네 파의 두목이다. 그렇지, 형씨. 이번엔 양보를 툭툭 친다. 시라미네 타다미치 정도 되는 자가 너 같은 쪼잔한 놈한테 쫄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네네. 이쯤 하지 않으면은 이쪽도 하토를 쓸 수밖에 없네. 하토. 야쿠자 용어로 킬러를 말한다. 하토? 비둘기요? 마사시는 눈이 동그래진다. 예, 비둘기가 날아가면 까마귀가 울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부처가 태어났을 때 한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일곱 발자국을 나아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이 말을 했다고 한다. 우주에서 내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의미, 혹은 인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비둘기를 키우세요? 굉장히 잘 우는 비둘기지. 조직에서 키우고 있네. 뭔가 미소년이 씩 웃는다, 옆에 있는. 꽤 많이 있거든. 어디든 널 찾아갈 거야. 네, 저기 영씨. 네? 우리들은 프로야. 그 프로가 일부러 지금 형씨를 보내주겠다 이거야. 말 없이 그냥 들어. 그쪽이 프로라면 이쪽도 프로입니다. 그쪽이 프로면 저도 프로입니다. 수요일을 위해서는 물러날 수가 없다. 얘기는 나중에 하자. 효과가 없었다. 보디가드 남자들이 다가온다. 기다리세요. 어이, 그 벌레를 조용하게. 얘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요, 그 엔고 차익에 대해서 얘기를. 엔고 차익. 엔이 높아가지고 달러 같은 외국에서 돈이 싸져가지고 외국의 것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그 이득을 말한다. 그래요, 그 서양 것이 되게 싸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래, 그 외국산 뭐 의약품이라든가. 시라미네 안색이 변한다. 우리 나와바리는 국내뿐이야. 하지만 뭐 콜롬비아하고도 거래를 하신다면서요, 그 유명한 놈들하고. 이 자식, 너 그걸 어떻게. 콜롬비아, 이란, 타이, 페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어이, 금요일. 어래? 가부키초에서 흘러들어온 놈들이죠? 그놈들. 꼬마야, 날 어디까지 화나게 할 거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사예요, 장사. 상품 얘기예요. 시라미는 웃는다. 꼬마,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걸 어디서 들었나? 알고 싶으세요? 그렇게 빨리 뒤지고 싶니? 아닙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할 건데, 어디서 구했어?
사무소에서요. 예. 당신의 총본부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조직이 도청을 당할 리가 없어. 세큐리티는 완전해. 도청기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어. 사무소의 창문은 블라인드 하셨죠. 그게 뭐? 커튼으로 바꾸세요. 뭐? 블라인드는 공기의 진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을 해독하면은, 어이 꼬마, 어라? 시라미네 씨답지가 않으시네요. 마사시는 시라미네의 동요를 간파한다. 뭐라고? 과학의 세계는 매일 진보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통해가지고 반사되는 빛을 잡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레이저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 모니터라고? 나중에 견본 테이프를 보내드릴까요? 시라미네는 미소년 풍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격통과 동시에 숨이 막힌다. 그 남자의 펀치가 와 들어왔다. 내가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위액이 역류를 한다. 으잇! 마사시는 쓰러진다.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세운다. 꼬마야, 나는 원래 평화주의자야. 미소년 같은 사람이 마사시의 손목을 잡는다. 특히 이런 걸 싫어하네. 그러면 하지 마시죠. 그만하자, 그러면. 손가락을 꺾기 시작한다. 아픈가? 시라미네가 얼굴을 들이댄다. 놓으세요! 그 손가락이 반대쪽으로 얼마나 잘 꺾일까? 안 돼요! 안 된다는데? 소리 내지 마. 뭐야, 그. 손가락이 굽혀지는 방향이라면 부러지지 않아. 단지 빠지기만 할 뿐이지. 힉! 해봐, 한번. 미소년 풍의 남자가 힘을 넣는다. 여기 영씨, 야쿠자가 이런 사람들이야, 알고 있나? 말이 안 나온다. 왜 그러나, 금요일. 네. 다시 한번 협박을 해보겠나? 됐습니다. 알았으면 돌아가. 저기 상품 설명은 이제 안 들으실 겁니까? 마사신 조금만 저항한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사신은 시라미는 무표정하게 마사시를 보았다. 꼬마야. 네. 그 근성은 내가 칭찬해주마.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 네. 상품이 얼마야? 네, 1억엔. 네, 1만엔이요. 네, 1엔. 1엔은 아니잖아요, 1만엔. 1만엔이라고? 네, 일본에서 가장 싸게 협박을 하는 게 우리의 모토라서요. 우리보다 싼 모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1만엔인가? 네, 사진 세트 증거 포함해가지고 5장. 싸구만. 그러면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진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라미네는 그 봉투를 낚아챈다. 앗! 그걸 찢어가지고 버린다. 저기 뭐야? 일단은 1만엔 주시죠. 어이, 시라미네는 미소년에게 지시를 한다. 미소년이 품 안에 손을 넣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돈은 없어. 네? 돈은 없지만 대신에 미소년이 손을 내민다. 이런 거라면 있지. 대신 이걸 가져가겠나? 농담이죠. 이걸 팔면은 1만원 받을걸. 더 받지 않아? 그만하세요. 그렇군. 그러면은 구슬로 받겠나? 아니요. 1만엔분의 구슬을 넣어줄게. 저희는 물물교환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현금으로 주세요. 아니면 뭐야? 제 동료가
꼬마야. 네. 알려주마. 네? 기본적으로 야쿠자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네. 네가 말한 그것은 야쿠자가 돈을 벌 때 일반적으로 하는 짓이야. 아, 그래요? 돌아가면 일요일에게 전해. 시라미네 타다미치를 이 이상 화나게 하지 말라고.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야? 그러면은 필름은 경찰에 보내겠습니다. 또 하. 마사시는 기분 좋게 어둠에 빠진다. 마사시는 아직 어둠 속에 있다. 멍하니 의식이 떠오른다. 아직 젊은데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너도 조심해. 커플의 소리가 사라진다. 마사시의 오감에 천천히 빛과 소리가 들어온다. 녹색이 보인다. 머리를 저어보니까 미야시타 공원이다. 마사시는 벤치에 누워있다. 어? 일어서니까 머리가 아프다. 배도 아프다. 왠지 몸 안이 술 냄새가 난다. 옷도 되게 더럽혀져 있다. 옆에는 위스키 빈병이 있다. 위장을 나가죠. 지금이라면은 아까 그 커플이 아니더라도 젊은 홈네스라고 착각을 할 것이다. 젠장 시라미네 파놈들. 마사시는 일어선다. 에? 마사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킨다. 이상한 남자가 서 있다. 이상한 남자. 아, 왜, 얘는 왜 자꾸 나와요? 장신, 근육질. 마치 어딘가에 군대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일본 사람이다. 눈이 죽어 있다. 뭔가 위험한 사람의 눈이야. 뭐야, 누구야? 남자의 눈은 죽어 있었다. 오늘은 이쯤에서 내가 봐줄게. 마사시는 그 자리를 떠난다. 아, 당신이 시라미네 파에서 오신 분이군요. 마사시는 저 자세를 취한다. 저 자세로 가자. 왜 이건 또? 갑자기 일격이.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사시는 오늘 날을 생각해봤다. 아, 맞다. 오늘 13일에 금요일이구나. 마사시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계속. 아니, 배드엔딩 아니야? 왜 자꾸 나와, 류지는? 이상하다? 네, 그러면 다음에 하자.